내 아들 장희준 관련 사건 파일이야. 이 사건 재조사를 자녀들한테 맡겨보려고 해. 제조사요? 그동안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려고 무수히 애를 썼었어. 수도 없이 그곳을 찾아가서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했지. 혹시나 검사인 나에게 원한을 가진 누군가가 나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인 건가. 그런데 아니, 생각하면 할수록 은봉이가 맞아. 다른 정황이 보이질 않아. 사건 기록을 봤습니다. 흉기가 두 개였어요. 하나는... 그래, 내가 조작한 증거야. 은봉이를 잡기 위해 편법을 썼어. 그럼 다른 하나는? 외람되지만 저 지검장님 생각 알 것 같습니다. 노지욱 검사, 그러니까 사건 당시 담당 검사였던 노지욱이 심은 증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검장님이 그러셨듯이. 은봉이를 구하기 위해 노지욱이 증거를 심은 거지. 나처럼. 그게 내 결론이야. 노지욱 변호사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지검장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실을 증명해봐. 내 말은 뭐든 새로운 뭔가를 찾아보란 말이야. 왜? 저기 변 대표님. 말해 놈아. 재판 제가 도와드려요? 증거물 충분 네가? 그렇게 부르시면 안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 은봉이. 은 변호사. 그래, 은 변호사. 네가 좀 도와줘.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래, 진짜. 음주 처벌받으면 보험도 안 된대더라. 너 그거 아니? 모이세요. 이번 주 설거지 및 커피 및 쓰레기 담당은 은 변호사님 당첨. 내가 대신할게. 아이씨. 무슨 일이 있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영수증으로
콜라도 먹어. 맥히겠다. 엄마, 나 요즘 황금기 같아. 황금기? 왜 그런 거 있잖아. 인생의 황금기, 전성기. 뭐 이런 거? 엄마 정말? 왜? 너희 대표랑 뭐 다시 시작됐어? 일이 막 잘 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회사 사람들이 다 사랑해줘서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서 무서워. 뭐 가지면 뺏길까 봐 무섭잖아. 그런 기분? 찬스. 네가 뭘 가지면 별로 뺏기고 그러진 않았어, 봉이야. 그냥 애초에 별로 뭘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아, 그랬어? 그렇게 생겼지. 근데 엄마, 여기 사장님 왜 맨날 우리에게 엿듣는 것 같아? 내 느낌적인 느낌이야? 흥, 냅둬. 인생이 심심해서 그래. 아줌마! 변호사라는 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사진 커플들도 만나고. 아, 그랬구나. 그래서 알리바이는 잘 증명됐어요? 아, 예, 뭐 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가보겠습니다. 뭐야? 배신 받고 있는 거야.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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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1층까지 신음 소리가 다 들려가지고. 뭐해 너 괜찮은 거지? 너 무사하지? 왜요? 내가 꿈에서 죽기라도 했어요? 모르겠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 누가 다쳤어. 미안해. 그럼 전 좀 자요. 5분만 옆에 있어줄게요. 오해하지 마요. 인류애.
이쁘게 자도 안 넘어갈 거야.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각은 저녁 9시. 운전을 하고 접촉사고가 난 시각은 9시 35분입니다. 이후 현장에 온 경찰이 호흡 측정을 한 시각은 9시 45분으로 음주 측정 시점이 혈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였기 때문에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면 보러 온 거야? 변 대표님 보러 온 거거든. 워낙 아버지 같은 분이시라. 난 우리 막내 변호사 보러 온 건데 얼마나 잘하나 어디 한번 볼까? 먼저 오후 9시에 음주를 종료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좀 부족해 보이네요. 동석을 한 지인도 없었고요. 네, 재판장님. 하지만 9시쯤 음주를 종료했다는 바텐더의 증언과 카드 명세서를 첨부했습니다. 정당 행위 주장에 대한 증거는 있습니까? 아, 안타깝게도 블랙박스 미작동으로 증거 자료는 없습니다. 현재 사건과 연루된 목격자를 찾는 중입니다. 알겠어요. 야, 불안하다. 검사, 안 좋아. 구형하시죠.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 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는 게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맥주 두 잔밖엔 마시지 않았고 또 시작이 사람을 구하겠다는 선이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판결하겠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일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뭐? 폐소! 야식아, 너 안 성공이? 간다! 많이 드셨다. 뭐니 적당히 좀 하지. 아, 재판장님 만나서 괜찮네. 후배님, 후배님도 알겠지만 내가 좀 예쁘잖아. 네, 멀리서 봤을 땐 그랬죠. 어? 아니야. 근데 지욱이랑 은혁이도 되게 예뻤거든. 네. 우리 셋이 같이 다니면 우쭐했던 것 같아. 다들 우리 쳐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 네. 근데 내가 걔들 아프게 하고 버렸어. 미쳤었지. 원래 배부르면 그래요. 아, 맞는 말이라서 뭐라고도 못하겠고. 지금은 제가 배 터지겠네요. 지금 나가면 되게 쪽팔려요, 선배. 다음날 이불킥해요, 어? 놔. 아, 내가 쪽팔려, 어떡해. 야, 니들!
괜찮니? 그쪽은 나한테 말도 걸지 마요. 니들 정말. 가자. 아니야, 너무 걱정할 거 없어. 아, 그럼 양호한 상태지 아직은. 제 술세요. 아마 몇 시간은 더 마실 수 있을걸? 아이, 그럼. 아,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너무 걱정할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아, 그치. 딱 그거지. 딴 거 없이. 누가 뭐래요? 뭐 많이 취했으면 뒤통수나한테 빡! 갈기 갈라 그랬죠. 나만 보면 맨날 째리니까. 사라지던 날의 행적 추적이 쉽진 않습니다. 집 앞 골목에 주차된 차량들의 블랙박스 협조받아 보고는 있는데 사각지대들도 있는 데다 밤이라 화질이 좀 안 좋네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이 사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아직인가요? 일단 고찬호 씨 동창들부터 뒤지기 시작한 정도입니다. 구두를 산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고찬호가 분명히 은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 그 구두를 샀다는 사람이 이 중에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정현수일까요? 누가? 와서 이것 좀 봐봐. 긴급 소식입니다. 양진우 셰프 살인 사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어젯밤 춘천 모처 길가에 세워진 차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진범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고모 씨로 현직 경찰 감식반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고 씨는 흉기를 둔 차를 후미진 길가에 세워둔 채 도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고 씨가 양진우 셰프 살인 사건 당시 현장 감식을 맡았다는 사실에 더 큰 파장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수사에 전력을 다해 고 씨를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양경찰서와 춘천경찰서는 고 씨가 차를 몰고 온 방향을 역추적해 고 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을 두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셨어요? 잘 지냈어요? 아, 그럼요. 뭐야, 두 사람? 혹시 나만 모르는 뭐 있는 거야? 얘들아! 내 재판 패소한 증거 불충분. 걔 어디 갔니? 허구한 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내가 얼굴을 못 봐. 아주 보고 싶어 죽겠어. 여긴 없는 것 같고. 어디로 튄 거야? 어? 아, 참. 어휴. 어? 근데 진짜 은봉이 어디 갔죠?
하실 말씀이라는 게. 아, 제가 변호사님을 속인 게 하나 있어요. 절 속였다고요? 네. 알리바이요. 사실 그날 제가요, 그날의 행적들을 다 정확히 기억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변호사님한테 말하거나 되지 않으면은 변호사님이 저를 믿어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지금 저한테 굳이 이 사실을 말하는 이유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저한테 뭐 살인범이다, 살인자다라 그럴 때 변호사님만큼은 저 믿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좀 진실되고 싶어서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현수 씨 뭘요? 뭘 알아보는데요? 그러니까 넌 알 필요 없어 아직은. 대체 뭐길래 아직 전 알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냥 아직까지는 아주 작은 찜찜함 뭐 이런 거야. 고마워요.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해줘서. 저 혼자 가도 되는데. 차 있는 데까지만 가요 그럼. 그래요 그럼. 어? 사장님! 오랜만이야. 잘 지내셨어요?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그랬었는데. 연락이요? 그거 현수마 언제까지 붙여놓으려고. 그거 다 돈인데. 아, 조금만 더요. 오케이 오케이. 된 것 같아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수월했네. 청년이 혹시 목격자야? 제보하게? 어제도 고마워. 제보 못 받았어? 제보요? 그때 누가 뭐 제보한다 그랬었는데. 누가요 사장님? 그게 누군데요? 그야 나 모르지. 그냥 뭐 젊은 총각이었어. 언제였어요? 올 초봄인가? 현수막 갈다가 봤으니까. 나한테 구두를 보내기 전쯤?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뭐라도 좋아요.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글쎄 딱 한 번 잠깐 보고 기억한다는 게 쉽나. 오늘 아침 밥상도 기억 못하는데. 그렇다면 테스트. 너를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만약 기억한다면. 아 친구? 아니 아니요. 아 잠시만요. 네 변호사님. 아 저 정현수 씨랑 같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로 모시고 와. 뭐 어차피 진범도 밝혀졌고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어디 들르지 말고 바로 여기로 와. 네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이 같이 저녁 하자시는데. 그래요? 네, 그럴까요, 그러면? 사장님, 뭐든 생각나면 연락 주세요. 저도 연락 드리고 조만간 찾아뵐게요. 그래, 그럼. 네. 수고하세요. 가. 지검장님 추측 전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당시에 지도검사와 시부로 만나기 전부터 노지욱, 은봉이 두 사람 뭐 있었어요. 들었었는데 호텔에서도 만났었고 그 외 소문도 안 좋았고 그리고 막 더러운데 이뻐 이러면서 애정 표현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어? 근데 은봉이가 살인 용의자가 된 거죠.
풀어주려고 뭔들 못했을까 싶어요. 저희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그럼요. 잠시 좀 쉬고 계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떻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 왜요? 칼질을 좀 하시나 봐요? 아, 무슨 칼질이에요. 아, 손님은 손님이니까 편안하게 쉬고 계세요. 왜 말 안 했어요? 어? 정현수 씨 얘기 왜 말 안 했냐고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뭐 확실한 게 별로 없었고. 뭔가 이상하다. 거짓말했다.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 맞아. 진짜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실망이에요. 아, 그런 거 아니야. 아, 진짜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아직 내가 뭐 이렇게 말할 게 별로 많이 없었고, 그리고 네가 너무 많이 실망하고 자책할까 봐. 알아야 할 걸 모르는 게 정말 날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네, 그러셨어요. 아, 잠깐만. 근데 너 어떻게 알았어? 정현수 씨가 먼저 선수 쳤어요. 알리바이 거짓말했다고. 선수를 쳤다. 그래, 좋아. 그러면 정현수에 대한 은봉이 너의 의견은? 모르겠어요. 전 아직 중립. 근데 내가 찜찜한 건 변호사님이 이유 없이 정현수 씨를 의심하진 않을 거잖아요. 알겠어요. 내가 도울 건 없고? 식탁이나 차려. 그것도 좋고. 손님이 한 명 더 오셨네요. 공적인 일로 온 거야. 그렇게들 보지 마. 어떻게 좀 다 입에 맞는 것들이에요? 괜찮아요?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다. 아니, 난 전체적으로 다 입맛에 맞는데 불고기에 토마토는 조금. 그럼 너는 그거 먹지 마. 잘 먹겠습니다. 네, 다들 맛있게 드세요. 아, 혹시 그 고찬호랑 감식 경찰 있잖아요. 그 사람 양진호 셰프 살인 사건 용의자 돼가지고 쫓기고 있는 거 알아요? 네, 뉴스 봤어요. 봤구나. 혹시 아는 사이는 아니시죠? 아니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범인이 경찰이라 그래가지고. 축하해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더라도 진범이나 다른 용의자가 없으면 계속 범인 취급받거나 범인으로 보이는데. 걱정 마세요. 검찰이 직무유기로 못 잡고 있는 진범 내가 꼭 잡아서 갖다 바칠 거니까. 나 이 얘기하러 왔어요. 은봉이 씨 구남친, 즉 장희준 씨 사건 재조사 맡게 됐거든요, 내가. 뭐 이제 와서 나올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뒤져보려고요. 장소도 사람도 아주 샅샅이. 어쩌면 범인이 여기 이 집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나저나 고찬호 씨는 어떻게 된 걸까요? 정말 도주 중일까요? 글쎄요. 저도 되게 궁금하네요.
breathing your love, your love. I'm breathing your love, your sense. 정해진 떠봐야죠. 지금으로선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사람들 입장이 사라지니까 좀 허전하고 그렇다, 그죠? 글쎄, 난 조용하고 좋은데. 지 변호사님, 남편이 죽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세요. 야, 지은혁,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잖아, 아니야? 내 의뢰니 원하는 거 해줄 거야, 그게 뭐든. 너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